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5회에 걸쳐서 폭스 페달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네. 날이네요. 이 폭스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공간계 네. 페달 중에 어떻게 보면 라스트 보스라고 네.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더 웨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한 테일 딜레이의 헤일과 같은 웨이브의 독보적인 톤은 폭스 페달의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엔지니어링의 정점을 느낄 수 있는 궁극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딜레이 타임이 프로그래밍된 두 개의 딜레이를 매우 입체적이고 공간감 있는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웨이브는 3웨이 테임 모드를 이용해 세 가지 클래식한 테이프 딜레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짧고 멀티플한 숏 딜레이에 롱 리핏 타임을 제공하는 빈슨 에코랭 모드. 클래식한 느낌의 따뜻하고 끈적한 듀얼 리드믹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하는 롤랜드의 RE201 스페이스 에코 모드. 클래식한 싱글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의 정점인 에코플렉스 EP3 모드를 지원한다. 이 테이프 에코 딜레이의 가장 끝판왕들 세 개를 담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실제로 사운드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렇습니다.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낡은 테이프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하는 모듈레이션이 채용되어 있어 첫 번째나 두 번째 딜레이 혹은 모든 딜레이에 로우파이 테이프 모듈레이션을 적용시켜 궁극의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벨톤 V3 리버브 브릭이 내어주는 마일드한 공간감에 디케이 노브를 이용하여 공간감이 깊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가운데 모멘터리 스위치로 마련된 워시 버튼은 워시 시그니처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 파도가 몰아치는 오실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 에도 시대 화가인 필명 가스시카 후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그림을 전면에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 뭐랄까 케이스로도 많이 나오고요. 핸드폰 케이스로도. 맞습니다. 문신을 하고 다니시는 친구분들도 많이 봤었고 저도 그 비슷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일본 화가의 그림을 채용한 디자인을 보시고 계십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DK 리버브 효과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다음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딜레이 컨트롤 부인데요. 딜레이 1, 2 각 딜레이 채널의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각 딜레이 타임은 독립적이며 모드 스위치에 따라 라우팅이 된다라고 하네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반시 방향으로 완전히 돌렸을 때는 1회만 반복이 된다라고 하네요. 딜레이 모드 빈슨 에코렉 롤랜드 RE201 스페이스 에코 에코플렉스 EP3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롤랜드 RE201 스페이스 에코 모드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딜레이 1의 타임이 딜레이 2의 타임보다 짧아야 하며 EP3 모드에서 딜레이 1이 작동하지 않고 딜레이 2로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모드마다 조금씩은 세팅값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음은 모듈레이션 컨트롤부입니다. 레이트 모듈레이션 LFO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모듈레이션 변화량을 조절하고요. 모듈레이션 토글 1로 설정할 경우 모듈레이션이 딜레이 1에 영향을 주며 2로 설정하면 딜레이 2에 영향을 줍니다. 센터로 설정할 경우 모듈레이션이 해제되는데 모듈레이션이 해제돼 있어도 레이트 LED는 계속해서 깜빡인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저희는 가운데다 두고요. 모듈레이션이 없는 상태로 사운드를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그럼 일단 모드는 빈슨 모드입니다. 네. 일단은 리버브만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그니피카 소리네요. 네. 마그니피카 소리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딜레이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매력이 있네요. 좋네요. 여기다 리버브를 한번 같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아까 비슷한 아르페지오를 한번 연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펙트를 끄고. 자. 친구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드라이 시그널 자체의 착색감은 좀 덜한 느낌이네요. 반면에 이 뒤에 따라오는 테이프 질감들은 굉장히 이제 로우파이한 느낌인데 드라이 시그널이 굉장히 하이파이하다 보니까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듈레이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네. 조금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번에다가 세팅을 하고 레이트 뎁스를 한번 드라이 시그널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네네. 이 위상 변화를 딜레이 1번 채널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아까 완전 하이파이와 완전 로우파이가 만나면서 느껴졌던 이질감을 네. 다소 해소시키는 느낌을 네. 주고 있네요. 저희가 오케이 돌렸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딜레이 노브를 계속 좀 돌려봐야 할 수 있네. 엄청 많이 울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딜레이 타임을 2번을 높인 상태에서 RE201 모드로 네. 자, 저희가 좀 과하게 피드백을 많이 주고요.
리버브 믹스도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듀얼 딜레이를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싱글형인 EP3. 요거는 이제 딜레이 2로만 동작을 하거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저희가 이 딜레이 지금 2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로 내리고 모듈레이션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뎁스는 좀 줄이고 레이트로 가네. 저는 소리는 EP3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RE201 모드로 돌린 상태에서 워시를 눌러서 시그니처 오실레이션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확 끊기는 거. 확 끊기는 거. 원래 그 보통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쵸. 까지는 그냥 이건 꺼져버리네요. 이게 이것도 뭐 내부 설정으로 가능.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는데 이딱 끊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훅
없어지는 네. 느낌이에요. 훅 없어지다 보니까 요거는 잘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모로 밸런스도 좋고 잘 만들어진 공간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헝그리 로봇의 워시라는 페달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좀 더 현대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다양한 이 탑스타급 테이프 에코들을 특징들을 잘 살려서 옹기종기 잘 모아놓은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페달들 중에서 롤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RE20 그 보스의 듀얼 페달 스페이스 에코를 복각한 페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랑 비교했을 때 훨씬 고해상도고 훨씬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멋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은총 씨 먼저 더 웨이브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 평을 드릴게요. 네. 진수성찬에 없는 고기 반찬 이렇게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까지 다섯 편째를 했는데 이걸로 좀 이 회사의 뭔가 느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발하고 나왔으면 정말 퍼펙트한 제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더 웨이브에 대한 한 줄 평이라기보다 폭스 페달 전체에 대한 느낌인데 뭔가 아쉽고 뭔가 하나 비어 있어요. 이거 지금 솔직히 이 세 가지의 지금 모델링을 넣은 거는 굉장하고 지금 소리도 엄청나게 좋거든요. 진짜 좋아요. 와 이거 진짜 다 잘 만드는데 워시에서 딱 아쉬움이 또 발생해.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그 테일 그게 되면은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완벽한 페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소리는 나무랄 데가 없고요. 아 근데 뭔가 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뭔가 하나를 더 만들면은 끝낼 것 같은데 이제 하다가 딱 여기까지만 하자 해서 약간 낸 듯한 느낌이 좀 아무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저도 한 줄 평이 비슷한 느낌인데요. 선잠을 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몽환적이에요. 몽환적이고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아니면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깊이 잠이 들어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잠깐 졸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은총 씨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모든 폭스 페달에 존재하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애초에 싹스부터 누렇다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어요. 근데 다른 부분들이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이런 한 가지가 이제 눈에 밟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느껴지는 이 세 가지 모드에서 그리고 모듈레이션에서 리버브에서 느껴지는 이 환상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폭스 페달 이 다소 아쉬운 저희도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버전 2, 워시 버전 2 아니면은 킹덤 버전 3, 시티 버전 3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분명히 저랑 은총 씨가 박수를 기립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네. 할 정도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조금만 더 다듬게 된다면 물론 저희가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연주자로서 소비자로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자면 조금만 더 개선을 한다면 정말 완성도 높은 최고급 이펙터 브랜드가 다시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면서 다음 시간엔 저희가 다른 페달들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